자, 조용히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과 할 수업은 성결정과 성염색체에 관련된 내용을 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그냥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하도록 하죠. 아이고. X염색체 유전자라는 왜 여자보다 남자에게 흔하게 나타나는지 여러분은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보면 이 새도 암수가 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물론 요즘도 뭐 제3의 성, 제4의 성 얘기가 나오지만 일단 생물학적으로는 두 가지 성이 대부분 존재합니다. 남성과 여성, 수컷과 암컷 이렇게. 자, 성을 결정하는 그 방법은 종에 따라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X, Y 결정이 사실 다 아닙니다. 너무너무 다양한 형태의 성결정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성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개체가 암컷이냐 또는 수컷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같이 성염색체에 의해서, 특히 성염색체라고 하죠. X와 Y염색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과정이 가장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런 성염색체에 의해서 결정이 많이 되죠. 하지만 성염색체 외에도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행동적인 어떤 특징에 의해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성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가장 흔한 게, 가장 익숙한 거죠. 사실 가장 흔한 거라기보다는 XY 성 결정입니다. 너무 익숙하죠.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남성 같은 경우에는 XY, 이걸 우리가 헤테로가메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자가 X 염색체 가진 배우자와 Y 염색체 가진 배우자가 합쳐진 거죠. 어쨌든 서로 다른 성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XX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어떤 XY 시스템에서는 성을 결정하는 것은 남성의 정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여성의 난자는 모두 다 X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자가 어떤 게 X가 뭐냐, 어떤 게 Y가 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우리 조선시대 때 칠거지야, 뭐 떠오르기도 어려운 굉장히 그 시대, 그런 야만적인 시대에 있었던 그 모든,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는 죄를 여성에게 지었던 거는 그건 잘못된 거죠. 하긴 그 당시에 생물학적 지식이 있을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X와 Y 염색체를 주는 정자에 의해서, 즉 남성에 의해서 성이 결정되게 됩니다. 남성은 44개의 상 염색체와 XY 성 염색체를 조합을 가지고 있고요. 여성은 44개 XX의 성 조합, 그 염색체 조합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Y 염색체의 기능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디폴트 패스웨이는, 기본적인 경로는 여성입니다. Y가 존재하면, 특히 XY 시스템에서 Y가 존재하면 남성 구조로 가는 거고요. Y가 없으면 여성 구조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 XXY 이걸 가진, 이런 성염색체 조합을 가진 질병은 뭐라고 하죠? 여러분, XXY, XO는 또 뭐라고 하죠? 이게 클라인펠터고 이게 터너죠, 여러분. 클라인펠터는 XXY, X가 많긴 하지만 Y가 하나라도 있기 때문에 외견상, 특히 외부 생식기는 남성의 생식기를 갖게 됩니다. X0는 Y가 없죠. X 하나만 갖고 있기 때문에 Y가 없어도 여성 생식기를 가지게 됩니다. 디폴트는 여성, Y 때문에 남성이 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Y라고 하는 거에는 뭐가 있느냐? Y라고 하는 거에는, 자, SRY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Y 염색체에는 유전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 Y에 있는 그 유전자 몇 개가 바로 성의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발생학 시간이라든지 이런데 일반 생물학 책의 발생 부분에도 보게 되면 원래 이 남성 여성 관을 두 개를 다 갖고 태어나요. 갖고 있게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Y염색체에 의해서 자극되는 인자가 없게 되면요, 남성의 볼프관이 아마 퇴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밀러관이 아마 또 그대로 남게 돼서 여성의 어떤 생식기를 가지게 되고요. 반대로 Y염색체가 존재하다면 밀러관이 퇴화하고 볼프관이 남게 되면서 남성의 생식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Y염색체는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죠. 자, X0 시스템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파리는 초파리 아마 유전학 시간 이게 유전학이지. 분자생물학 시간 이럴 때 초파리 배웠겠지만 초파리 XY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초파리는요, Y염색체의 성을 결정하는 게 없어요. Y는 그냥 있을 뿐입니다. 그냥 블러리예요. X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즉, 아까 우리 클라인 테스트 있었죠? XXY. 만약에 초파리가 XXY를 가지게 되면 그 초파리는 암컷이 돼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초파리가 터너드 부분처럼 X0가 되면 그 초파리는 수컷이 됩니다. 사람과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이 초파리 시스템에서, 즉 곤충에서 특히 나타날 시스템인데요. 자, X0인 시스템 또는 XX. X0와 XX의 차이는 X가 가지는 비율이죠. X가 나머지 상염색체에 가지는 비율이 1:2가 되는 거예요. 자, 1:2, 1인 경우에는 수컷, 2인 경우에는 암컷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Y염색체의 존재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수컷을 보게 되면 22 플러스 X, 암컷은 22 플러스 XX가 되겠습니다.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초파리는 8개죠. 6개 플러스 XY 수컷, 6개 플러스 XX 암컷인데 그때 Y는 성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자, XY 시스템과 비슷하지만 완전 정반대인 GW 시스템, GG 시스템도 있습니다. GW 시스템이 있어요. GW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조류 같은데 새나 아니면 일부 어류에서 나타나는데 새들은 자 아까 우리 XY 시스템에서는 XX 동일한 X를 가졌을 때 여성이 되었죠. 하지만 여기에서 동일한 GG를 갖게 되면 남성이 됩니다. 정반대예요. 그런 점에서는 서로 다른 성염색체를 가지게 되면 GW를 갖게 되면 여성이 되는 이런 시스템. 그래서 그냥 XY와 구분하기 위해서 XY, WG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WG 시스템인데 그래서 숙탁 같은 경우에는 닭은 염색체 수가 좀 많죠. 76 플러스 GG, 암탉 같은 경우는 76 플러스 GW 시스템을 갖게 돼요. 근데 이제 사람은 딱 캐리어타이핑을 하게 되면 XY, 대부분 Y 염색체가 작아요. 그런데 이런 GW 시스템에서는 G하고 W 염색체 구분이 안 됩니다. 크기가. 그래서 보통 이제 셀은 뭐 이렇게 암수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조류 종류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참새라든지 제비라든지 이런 거 보세요. 까치도 보세요. 암수 구분 안 됩니다. 비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암수가 거의 동일하게 되었을 때는 그리고 딱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생식기를 보겠다 하는데 대부분 얘들은 내부 생식기 가지고 있어요. 배를 가르지 않는 이상은 암수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는 이 성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새를 성 구분하기 위해서 유전자 마커를 씁니다. G와 W 염색체가 상당히 유사해요. 거의 상동이에요. 거의 상동인데 조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시퀀스 차이가 나는 부분들, 길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이용해서 PCR 밴드로 하나를 하게 되면 두를 하게 되면 암컷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그런 마커 유전자 마커를 이용해서 새들 그 암수를 잘 구분해요. 자, 그다음에 좀 염색체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반수체 2배체 성 결정하는 거 많이 익숙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개미나 이런 애들 있죠. 벌 우리가 이 개미나 벌 이런 애들 개미 말벌 벌 전부 다 벌목 또는 개미목, 학명으로는 하이메노프테라라고 불리는 그 그룹에 있는 목이에요. 같은 목에 속한 애들이죠. 이 그룹은 특이하게 암수의 결정이 염색체 세트로 결정됩니다. 즉 단수체인 경우에는 암수 중에 어떤 거예요?
반수체. 반수체 수컷. 2배체는 암컷. 여러분, 일개미, 일벌 전부 다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다시 한번.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암컷입니다, 여러분. 암컷. 일개미. 여왕개미랑 같아요. 여왕개미. 그래서 자, 이 꿀벌을 봤을 때, 꿀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슈퍼를 우리가 드론이라고 합니다. 드론.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 일하는 애들을 드론이라고 해요. 거기 그 저그족들. 드론. 여기 거기서 수컷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워커라고 해야 되는데 드론이라고 하면 사실 슈퍼입니다. 슈퍼. 다음 페이지 보면 슈퍼과 이렇게 암퍼들이 나오게 되는데 생긴 게 거의 차이가 없어요. 잘 구분 못하겠어요. 자, 미수정란 즉 여왕벌이 낳은 미수정란, 정수정이 안 된 그 안도부터 이 수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반수체, 즉 16개의 염색체만 가집니다. 하지만 자, 여왕벌은 언제 교미를 하냐면 여왕벌이 처음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혼인 비행을 하죠. 여왕개미나 여왕벌은요 태어나가지고 날개가 달린 적이 있어요. 여왕벌은 뚱뚱해서 못 날죠, 여러분. 근데 소시적 젊었을 때는 날개가 달려 있어요. 날개가 달리면서 그때 메이팅을 합니다. 그때 메이팅한 정자들을 몸속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평생 낳을 알을 거기다 수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정낭이라고 하는 정자의 보관소에다 저장하고 있다가 여왕개미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보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되는 그 벌과 개미들을 생산할 때 쓰게 됩니다. 자, 암펄들은 자 워커 일벌과 그다음 퀸 여왕벌이 있겠죠. 여러분 일벌과 여왕벌은 사실 차이가 없어요. 염색체상으로. 얘들의 차이가 나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겠지만 로얄젤리를 먹고 로얄젤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왕벌이 페로몬을 냅니다. 여러분 여왕벌이 이렇게 있으면요 살아 있으면 얘가 페로몬을 내고 같은 벌 사회 그 커뮤니티에 여왕 그 페로몬을 미쳐요. 그러면 더 이상의 여왕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여왕벌이 죽게 되잖아요. 그럼 여왕벌 내는 페로몬이 사라지게 되면 일벌들이 흡사 프로그래밍 된 것처럼 아직 자라고 있는 새끼 그 벌들한테 로얄 젤리 먹여서 여왕벌 후보들을 만들어요. 후보를 만들어가지고 여왕벌이 됩니다. 걔들이. 그러니까 어린 시절 뭘 먹느냐에 따라서 일벌이 되느냐 여왕벌이 되느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둘은 둘 다 2배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암컷만이 유성생식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위에 수펄이고요. 위에 밑에 있는 게 암펄입니다. 예. 차이가 별 잘 모르겠어요. 수케미는 날개가 달려있죠. 맞아. 수케미는. 자,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해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 동물 분류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요. 악어, 거북 종류들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부화될 알이 부화될 때 그 온도에 의해서 성이 결정돼요. 악어도 종에 따라 좀 다른데 미국 악어, 아메리칸 엘리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33도에 부화했을 때만 악어가 되고요, 수컷이 되고 그 외에 이거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암컷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암수의 염색체 차이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염색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온도에 따른 성의 결정이 가능한 거예요. 되겠죠? 예, 악어입니다. 이게 엘리게이터처럼 보여요. 자, 엘리게이터라고 돼 있네요, 여기. 예. 엘리게이터는 입 다물면 아래 그 이빨이 안 보이죠, 여러분? 제가 설명했었나? 동물원 가서.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되게 특이한 성 결정 방식이 있어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니모를 찾아서 이미 고전에 된 니모를 찾아서 2도 나왔죠. 거기 보면 이 다음 페이지 나온 이거 있잖아요. 흰동가리 클라운피시라고 불리는 흰동가리가 있는데 자, 이 아빠가 니모를 찾아서 그 고전 만화를 보게 되면 아빠가 이 알들을 이 말미잘 속에서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싹 없어지고 하나만 남죠. 그렇죠? 포식자가 잡아먹고 하나만 남아요. 그리고 걔를 정성스럽게 키운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얘들은 암수가 바뀌어요. 자, 처음에 태어나면 자, 여기 보시면 어떤 한 무리에 새끼들이 있고요 그 위에 암컷 수컷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암컷이 죽게 되면 수컷이 암컷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아빠가 걔를 혼자 키웠는데 나중에 엄마가 돼야 되는데 안 된 거야 이거는. 과학적으로 틀려요. 그죠? 엄마가 되고 그 새끼는 또 아빠가 돼야 돼. 수컷이 돼가지고 메이팅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게 이유는 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은 이런 경우가 이 클라우피쉬 말고도 다른 경우에도 많아요. 암수 처음에 수컷으로 태어났다가 암컷으로 성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암컷이 되려고 하면 암컷 같은 경우는 덩치가 커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자원을 알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작은 애들이 알을 낳게 되면은 그 알들이 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자를 제공한 수컷으로 살다가 얘가 점점 덩치를 키우게 되고 어느 정도 덩치가 이상이 되면 암컷으로 성전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이 클라우피쉬 말고도 다른 어류 또는 다른 동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암수 차이가 염색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수컷이 갑자기 다음날 암컷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거의 뭐 맞겠지만 구피도 그렇다고 합니다. 보통 구피들도 쫙 있으면 수컷만 막 구피는 암수가 명확하게 구분돼요. 키워보시면 알겠죠. 구피는 잘 죽지도 않아. 너무 처음에 두 마리만 막 키워놨는데 막 수십 마리까지 되면 막 처치 곤란해요. 이거 막 이렇게 되는데 자 구피 같은 경우는 암수가 딱 구분돼. 수컷이 막 이 뒷지느러미가 굉장히 넓적하고 화려해요. 암컷은 되게 밋밋하게 생겼는데 얘들도 성전환을 해요. 그러니까 다 암컷만 넣어주면 수컷으로 그중에 몇 마리가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 메이팅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참 그 생식에 대한 본능 또 욕구가 굉장히 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 자손 낳아야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았던 충격적인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됐어요. 나중에 학생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주십시오. 수업 시간에 이게 성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되면 말 잘해야 되지. 요즘 성 잘못했다 큰일 나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식물은 좀 복잡합니다. 식물은 굉장히 복잡해요. 어떤 식물은 암수가 꽃 하나에 암꽃 기관과 수꽃 기관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죠. 암수 수술이 그런 경우도 있고 한 나무에 암꽃과 수꽃이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예 암나무와 순나무가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요. 그런데 이제 한 나무에서 암꽃, 수꽃이 같이 있는 경우 빼고 암나무와 순나무가 갈라지는 경우 즉 암수가 딴 몸인 경우를 우리가 영어로 다이에셔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자웅이주 이런 경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수 딴 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노이셔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암꽃과 수꽃이 한 나무 또는 한 꽃에 암꽃기관과 수꽃기관이 같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자웅동체 또는 자웅동주 식물은 주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 그러면 암수 한 몸. 그래서 모노이셔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암수 딴 몸으로 알고 있는 즉 암나무와 순나무가 다른 거 우리 학교에 정말 많은 거 있죠. 가을 되면은 암나무와 순나무의 냄새가 너무 다른 거 있죠. 뭐가 있어요? 은행이 있어요. 그죠? 긴코 여기 이게 은행인데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묘목일 때는 암나무, 순나무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막 심었는데 보니까 이게 커 보니까 암나무야. 물론 이제 그 은행 열매를 주시러 분들은 좋겠지만 우리한테는 좀 괴롭죠. 어떤 때는 그 냄새가 굉장히 역합니다. 아마도 그 종자를 매개하는 종자를 산포시키는 애들을 불러오기 위한 그런 냄새인 것 같은데요. 사람한테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묘목 중에 순나무만 골라서 심는다고 해요. 요즘은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홀리우드 할 때 홀리 있잖아요. 이건 감탕나무라고 감탕나무. 윌로우는 버드나무죠.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도 전부 다 암수가 따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감탕 홀리우드도 그 나무 이름에서 유래한 그 홀리우드예요. 홀리우드라고 아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L 두 개예요 여러분. 홀리우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화이트 캠피언이 다음 페이지 있는데 요 오른쪽 무슨 달맞이 꽃인가 그런 것 같아요. 얘들은 사람처럼 XY XX 시스템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가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물 같은 경우나 제가 생각할 때 동물 중에는 어류가 굉장히 그 성 결정 방식이 다양해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어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든 척추동물의 뿌리죠. 사실은 척추동물이 어류에서 다 파생돼서 나왔어요. 어류의 일부 가지가 와서 사지동물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어류 같은 경우에는 성 결정 방식이 막 바뀐 애들도 있고 아까 봤던 클라운피시처럼 바뀐 애들도 있고 염색체 XY 시스템도 있고 GW 시스템도 있고 별별 애들이 다 있어요. 온도에 결정되는 애들도 있어요. 너무너무 다양해. 그리고 어류 같은 경우에 3배체, 4배체, 6배체, 7배체 막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다. 제가 한때 대학원 다닐 때 붕어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붕어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버지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붕어 낚시 가끔 가시죠. 아버지 낚시 좋아하신 분 있나요? 엄마한테 막 등짝을 막 마시시면서도 낚시 매력에 빠져가지고 낚시 계속 하시는데 민물에 가면 이제 붕어가 이렇게 많죠. 붕어 낚시를 많이 하는데 붕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붕어가 핵상이 굉장히 복잡해요. 2N짜리도 있고요. 3N, 4N, 5N, 6N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몰라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알겠지만 염색체 배수가 다르면 서로 같이 교미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붕어 3N짜리는요. 정상적인 생식세포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애들은 3N짜리 난자를 놔서 얘가 단위 생식을 합니다. 그냥 거의 클론처럼 가요. 그런 식으로. 그런 애들도 있고 2N짜리 붕어들은 암수가 교별해가지고 낳기도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붕어 연구, 붕어 연구, 저는 모르고 무식하게 용감해서 이렇게 들어갔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붕어 연구는 물고기 연구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또 오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포유동물 같은 경우에는 XY 시스템이죠. 남성은 XY, 여성은 XX. 자, X가 하나냐 둘이냐? X염색체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X염색체는 제가 저번에 그 정자 생성 과정에서 정자 브릿지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었죠. 정자에게 정자 세포가 4개가 있으면 얘들이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런다고 얘기했죠? Y염색체에 가는 정자세포는요 죽어요. 자기들끼리 Y염색체에 있는 것만 발현시켜가지고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X염색체에 필수적인 유전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X염색체 산물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브릿지로 공유를 하는데 자 그러면 뭐 남성과 여성이 있으면 남성은 X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X에서 발현되는 거 하나 여성은 X 발현되는 거 두 개가 되겠죠.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두 배가 되면 더 좋느냐?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21번 염색체 3개 있는 게 뭐죠? 다운증후군. 3개 있어서 1.5배가 되는데 더 좋아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염색체의 성이 다르다고 해서 성염색체 개수가 다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런데 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다른 성염색체 개수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해요. 조절하는데 그걸 우리가 로지스 컴펜세이션 즉 유전자 양 보정을 하게 됩니다. 유전자 양을 보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 두 개짜리 한 개짜리 있으면은 한 개짜리가 두 배가 막 활성화돼서 두 개짜리를 맞추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있으면 두 개짜리가 하나를 죽여가지고 그냥 똑같이 하향 조절 하향 평균을 맞추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보정이 가능하겠죠. 증가해 시키거나 하나 있는 것이 증가해 시키거나 아니면은 두 개 있을 때 이 두 개 것 중에 하나를 감소시키는 이런 방식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특히 우리 포유류에서는 두 개 있을 때 하나를 감소시켜 불활성화시키는 X 크로모돔 인액티베이션 우리가 X 염색체 불활성화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포유동물을 이 방식 즉 감소시키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유전자량을 보정하게 됩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자 그런데 감소시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예를 들어 우리 포유류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드로스필라 멜라노가스터 우리가 자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XXXY인데 XY 수컷이 X를 두 배로 활성화시켜요. 두 배로 활성화시켜서 암컷이랑 맞추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C. elegans 같은 경우에는 자 C. elegans는 암컷 수컷이 아니라 X 제로가 수컷이고요. XX가 얘가 허마프로다이트 즉 암수 한 몸입니다. 그런 경우. 그러니까 수컷과 암수 한 몸인데 이 경우가
둘 중에 하나를 감소시켜 가지고 하는 방식이에요. 좀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어쨌든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하는 방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자, 이거에 대해서 1961년도에 이 당시 X크로모솜 인액티베이션이 알려지기 전에 메리 라이언이라고 하는 학자가 X크로모솜 인액티베이션에 관련된 이런 어떤 가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라이언 하이퍼세시스라고 얘기해요. 라이언 가설.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X크로모솜 인액티베이션과 동일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특히 여성의 X크로모솜 하나가 무작위적으로 선택된 다음에 이것들이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선택된 다음에 일부가 그 선택된 것은 살아남고 아니면은 이것 그것 나머지 하나는 인액티베이션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라이언 하이퍼세시스의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무작위성, 그다음에 인액티베이션, 우리가 알고 있는 X염색체 불활성화랑 동일한 개념이죠. 자, 이 하이퍼세시스를 바라고 하는 사람, 버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현미경을 보니까 염색체상에 X염색체 하나는 굉장히 응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라서 우리가 바바디, 바소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소체. 바. 이 바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찾아냈기 때문에요. 자,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지금 우리 고양이 인증샷 찍는 학생들이 많은데, 우리 사범대 주변에 두 마리 돌아다니는 애들. 우리 고양이들 보면은 암컷 고양이들은 얼룩덜룩한 고양이 모양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카니코캣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바바디를 보게 되면요. 자, 여기가 활성화된 X크로모솜이고요. 바바디는 지금 이렇게 응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핵 안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나죠? 아마도 X크로모솜의 스페시픽한 안티바디를 처리하고 이렇게 한번 확인한 것 같아요. 나의 고양이. 이렇게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는 건 암컷입니다. 수컷 같은 경우에는 저 무늬가 없어요. 단색이 되거나 그런 무늬로 나타나죠. 보통. 검정색은 이 바 X염색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염색상이 있기 때문에 검정색은 해당 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렌지색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약간 좀 짙은색 이 두 가지가 흰색하고 오렌지색이 있게 되어 있는 경우가 바로 이제 이 바바디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얼룩 고양이. 자, 이 하이퍼세시스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 발생 초기에는 전부 다 두 개의 X염색체가 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16세포기 또는 32세포기 때 무작위로 두 X 중에 하나가 무작위로 선택이 돼요. 그리고 걔가 인액티베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인액티베이션 된 이 세포의 자손세포도 있죠. 딸세포들. 얘가 계속 분열해서 만든 세포들은 동일한 X염색체가 다 인액티베이션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 상태에 있을 때는 다 인액티베이션 상태로 존재하고요. 체세포는 다 그렇고요. 하지만 생식세포는 인액티베이션 되지 않습니다. 생세포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로 쭉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얼룩얼룩 되는 거. 하필 색소가 검은 색소와 흰 색소가 있는데 검은 색소 있는 부분에 딸세포들이 쭉 차지해가지고 덮을 덮게 되면 이게 이제 얼룩한 부분이고요. 흰색 색소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활성화된 부분은 흰색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헤테로일 때 나타나는 이런 패턴들이 되겠습니다. 자, 클라인펠터, 터너, 그 다음에 트리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자, 마찬가지도 이 경우에 클라인펠터는 남성이긴 하지만 X가 두 개 있어요. 바바디가 존재합니다. 하나가 무작위로 되고요. 터너는 바바디 없어야 되겠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트리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렉스 중에 두 개가 바바디가 됩니다. 그래서 바바디가 두 개가 형성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배웠을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바바디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왜 선택되는 건 랜덤하게 선택되는 건 뭐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얘들이 인액티베이션 되느냐, 응축이 되느냐. 자, 그거에 대한 그것이 바로 이 유전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X염색체상에는 X인액티베이션 센터, 즉 XIC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센터에는 이 유전자가 있어요. 자, X inactive specific transcript. 그래서 GIST라고 얘기를 합니다. GIST 유전자가 있는데 이 GIST 유전자는 단백질을 코딩하지 않아요. 얘들은 RNA를 코딩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만들어낸 트랜스크립트 있죠? RNA 전산물. RNA가 전산해서 만들어진 것들 있죠? 이것들이 자, 이 센터 주변으로 계속
응축 불러붙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발현되면 얘들이 어디에 가서 단백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발현된 자기가 지금 그 발현된 그 염색체에 들러붙어요. 막 들러붙고 얘들이 들러붙으면 단백질도 같이 들러붙게 돼서 그 염색체 자체가 똘똘똘똘 응축이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X 염색체가 선택되고 그다음에 이 지스트 RNA 트랜스크립트가 거기에 들러붙고 거기에 단백질이 들러붙으면서 자 X 염색체의 불활성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택되고 자 여기서 이제 얘가 이제 막 응축이 되니까 이렇게 바바디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얘들의 딸 세포는 무조건 같은 X 염색체의 바바디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X와 I 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포유류 같은 경우 여러분 그 우리가 무슨 유전이라고 해요? X 염색체상에 있는 유전은 변성 유전? 그런 표현도 들어봤죠? 그다음에 성연관 유전이라고 했는데 성 염색체와 관련돼 있는 것들을 자, 그 전에 X와 Y 염색체는 도대체 무슨 관계에 있느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존재합니다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X 염색체가 퇴화된 게 Y 염색체다. 사실 두 유전자 사이, 두 염색체 사이에 공통된 유전자는 거의 없어요. 다만 5' 쪽에 즉 X와 Y 염색체의 끝부분에 말단 부분에 슈도 오토즈말 리전이 존재합니다. 슈도 오토즈말 즉 오토존 즉 상염색체와 비슷한 부분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두 염색체가 여러분 그 XY 염색체가 상염색체는 아니죠.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근데 상염색체는 아닌데 얘들이 감수 1분열 때 서로 붙어 있지 않으면요. 그다음에 그 생스테포에 이상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 성염색체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 붙어 있도록 붙어 있으려면 비슷한 부위가 시퀀스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키아스마 형성하려면요. 감수 1분열에서 그 부분이 바로 슈도 오토즈말 리전 또 슈도 오토즈말 지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믹투진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이 거의 비슷해요. 자, 5' 쪽에 저 끝부분도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두 염색체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둘이 감수 1분할 때딱 붙어가지고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4.4까지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에서 다루는 얘기는 자, X연관 유전.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한 혈우병을 비롯해 뭐 굉장히 많은 유전자들이 있죠. 이 X연관 유전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그리고 이제 X연관 유전 때 유전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분포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X연관 유전 여러분 상염색체 유전과 X연관 유전은 패턴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X염색체 남성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죠. Y염색체는 아니 뭐야? 여성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제 X 그 유전 질환의 유전자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발현이 가려지나요, 안 가려지나요? 안 가려지죠. 그렇죠. 바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남성이 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에서 보게 되겠지만 남성은 하나만 갖고 있어도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남성에서 훨씬 더잘 드러납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정상적인 유전자가 있다고 하면 보통은 유전 질환 열성이기 때문에 얘들 가려져요. 우리가 보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표현형은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을 보통은 이 X 연관 유전자에 대해서 헤미자이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미자이고스라고 얘기를 해서 갖게 되면 한 카피라도 그걸 갖게 되면 질병은 드러나게 되죠. 자, 이런 어떤 그 X 연관 염색체 유전에 관련된 연구를 한 사람이 이 토마스 헌트 모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00년대 초반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모솜 시오리 오브 인헤리턴스를 확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초파리 가지고 무지무지 엄청나게 많은 교배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초파리를 막 교배시켜 가지고 초파리의 염색체 몇개안 되죠. 8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XY 염색체는 너무 뚜렷하게 잘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XY 염색체 패턴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막그 돌연변이랑 교배시켰잖아요. 돌연변이 교배해서 상염색체인 줄 알고 교배시켰는데 상염색체 패턴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암수와 상관없이 상염색체하면 3대 1로 나타나야 되겠죠. F2에서. 그죠? 여러분 우리 맨델의 유전법칙 배웠잖아요. 뭐 P세대에서 F1세대 그리고 F2세대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 3대 1로 딱 패턴이 암수에 상관없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걸 발견하고 나서 보니까 아, 이 유전자는 그러니까 그 현미경으로 보이잖아. X염색체의 이동 같은 것들이 X염색체상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됐죠. 이 사람이 했던 실험이 이제 돌연변이 촉발이가 뭐냐면 눈이 하얀색입니다. White eyed fly. 우리가 정상적인 애들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빨간색과 흰색을 교배를 시켜요. 자, 원래대로 하면 여러분 지금 여기는 이제 답을 좀 했지만 자, 빨간색 암컷. 그러니까 얘들 순계예요. 흰색 수컷. 순계라고 생각돼요. 예를 들어 이게 상염색체상에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F1은 예상대로 나왔어. White type이 우성이야. 암수에 상관없이 전부 다 빨간색 나왔네. 오케이.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F2를 해봤더니 F1을 해봤더니 F2를 해봤더니 자, 수컷 같은 경우에는 수컷 같은 경우에는 반이 흰색이고 반이 빨간색이었어. 암컷은 모두 다 빨간색이었어요. 이거 3대 1 아니냐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암수에 상관없이 3대 1 나와야 되겠죠. 암수에 상관없이. 근데 이렇게 나왔어. 이상하다. 이상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F1의 암컷과 저 여기 그 이 흰색 눈의 수컷 순계라고 생각되잖아. 얘가 순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얘 둘을 교배시키는 걸 우리가 검정 교배라고 합니다. 얘가 호모인지 헤테로지를 확인하는 게 검정 교배죠. 검정 교배는 우성 형질을 가지고 있는 개체가 정말 이 우성의 호모냐 아니면 헤테로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열성 호모랑 교배시켜 주는 걸 우리가 검정 교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대1로 나오게 되면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나온 교배 결과가 자, 수컷도 1대1, 암컷도 1대1 흡사 검정교배 얘가 헤테로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나온 거죠. 일단 지금 이 순서가 약간 뒤죽박죽인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관은 원래 이게 상염색체상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3대1 패턴이 안 나오는 거죠. 성별로. 근데 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온 거야. 성에 따라 다르게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서 합리적인 생각은 뭐예요? 성 염색체와 연관이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추적했더니 X 염색체상에 이 흰 눈을 만드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추론한 것들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패턴들이에요. 자, 그래서 F 실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왔습니다. F2에서 female 중에 이제 빨간 눈 2459, 그 다음에 male 중에 빨간 거 1011, 그 다음에 female 중에 하얀 거 0,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결과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리고 이제 검정 교배도 보면 원래 1대1대1대1 나와야 돼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모건이 이 염색체 아니 그 흰눈을 만든 유전자가 X염색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자, 자기가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해봐요. 검정 교배 해봤을 때 1대1 나오죠. XY 이렇게 원래 우리 여기 계산하는 거 보면 어쨌든 얘는 지금 돌연변 유전자를 하나 갖고 있죠. X염색체상이 얘는 하나는 돌연변이 하나는 정상이죠. 헤테로니까 교배를 하게 되면 남성에서도 반반, 여성에서도 얘랑 얘랑 결합하니까 반반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그 숫자는 1111 같아야 되는데 자 보니까 꼭 그렇지 않죠. 자, 빨간 눈을 가진 애들이 흰 눈을 가진 애들보다 좀 더 많았어요. 이럴 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원래 1대1대1대 나왔는데 왜 그렇지? 막 그런 고민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 테스트 크로스의 그 결과들은 뭘 의미하냐면 원래 1대1대1대1이 나와야 되지만 문제는 이 흰 눈을 가진 유전자가 좀 치사 유전자 약간 치사 유전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들의 어떤 생존 영역을 감소시켰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 시간의 주제가 됐어요. 자,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이 퍼네스퀘어를 제대로 잘 그리게 되면요.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자, 이 수컷이죠. 수컷 중에 Y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플러스는 와일드 타입이라고 얘기했죠. 와일드 타입. 그 다음에 암컷의 그 하나 와일드 타입과 둘 사이에 그러니까 둘의 와일드 타입과 와일드 타입 즉 이거 P세대죠. P세대. F1이군요. F1.
F1 세대에서 이렇게 두 개를 교배시켰을 때 나타난 패턴을 보니까 3대 1 이렇게 나와야 돼요. 3대 1. 그러니까 암컷들은 전부 다 빨간색, 수컷들은 이렇게 흰색, 반, 수컷의 반은 흰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꼭그 3대 1도 나오지도 않고. 이 3대 1 나오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 3대 1 나오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알겠지만 이흰 눈을 가진 대립전자가 치사유전, 약간 치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상된 패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이 검정 교배를 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 1대1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약한 1.5대1 정도 나온 거예요, 지금. 1.5대1, 1.5대1, 1대, 1.5대, 1.5대, 1대1 이 비율 나왔으니까 아마도 자, 이흰눈 유전자를 가진 애들이 서바이벌 레이트가 낮아서 그럴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멘델의 그 유전 법칙에서도 그렇지만 멘델도 정확하게 3대1을 그 수많은 실험을 통해 가지고 대략 3대1 패턴을 일치했듯이 그 찾아냈듯이 이 사람들도 이제 여러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왜흰눈 유전자를 가진 애들이 생존율이 낮은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죠. 이 당시 몰랐을 거겠지만 이렇게 추론하고 여기서 딱이 사람 이걸 마치게 됩니다. 자, X 염색체상에 있는 여러 유전자 중에 여러분 뭐 혈우병도 있는데 혈우병은 사실 적절한 유전자가 아닌 것 같아요. 혈우병은요, 여러분 혈우병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X 염색체상에 있고 혈우병의 증상은 여러분 알겠지만은 뭐죠? 혈액이 응고가 안 돼서 피가 계속 흐르는 거죠. 근데 혈우병 걸린 사람들은 피 나면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막 되게 심한 중증인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우병 같은 경우에도 유전자가 굉장히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존재한다고 하고요. 혈우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그런 유전 질환들이 대부분 다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좀 다른 사례를 들고 있어요. 뒷셈 근이양증이라고 불리는 질병이 있습니다. 뒷셈 머스큘러 디스트로피 근이양증. 자, 디스트로핀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문제가 생긴 질병입니다. 이 질병. 디스트로피는 뭐냐면 여러분 근육 세포가 있죠? 우리가 근섬유라고 부르는 게 근육 세포예요. 그리고 그 내부에 근원 섬유라고 하는 여러분 액틴과 마이오신이 쫙 줄지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 근원 섬유가 근 세포 안에 들어 있는데 이 근세포 내에서 얘들의 위치를 근세포의 멤브레인과 즉 세포막과 이 위치를 딱 고정시켜주는 그 단백질이 디스트로핀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디스트로핀. 이 디스트로핀 단백질이 한번 전사되는데 한몇 시간 걸린다고 해요. 굉장히 거대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유전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디스트로핀이 없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근섬유가 제대로 근그이 뭐죠? 그 근원 섬유가 근세포에 제대로 달라붙지 못해요. 그러니까 근육 수축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육 수축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아뭐그 누구지? 그 스티븐 호킹처럼 이렇게 다닐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스티븐 호킹은 나중에 이제 발생한 거죠. 이렇게. 그런 경우가 아니라 선천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골격근 중에서 우리 생명과 가장 관련이 있는 그 골격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동물 생리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 생명과 알고 있어요? 여러분 횡격막, 횡격막 있죠 여기. 횡격막이 골격근이에요. 골격근이에요, 여러분. 이 횡격막 숨쉬는 근육, 여러분 우리 신경이 가장 타격을 딱 받게 되는 신경독소 있잖아요. 신경독소. 신경독소는 아세틸콜린 분비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아세틸콜린 신경의 어떤 그 전도를 방해하는 것다 신경독소인데 신경독소 영향을 받으면 뇌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제일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이 횡격막이에요. 횡격막의 근육을 계속 수축시키도록 해야 여러분 숨을 쉬죠. 숨을 쉬어야 여러분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근이양증을 걸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병 걸린 사람들은 30살 못 넘겨요. 왜? 숨을 못 쉬어서. 근육이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숨 쉬는 횡격막 근육들이 손상을 입게 돼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자, 이 X 염색체의 열성 패턴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 가계도를 보게 되면요.
자, 이 하계도를 봤을 때 이게 X 염색체 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에서 여러분 짐작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는 일단 정상이야. 그죠? 외견상. 근데 자식들한테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이 여기서 질병을 나타낸 사람의 남녀의 성비를 보세요. 여성이 있어요? 질병 가진 사람? 없어요. 다 보인자예요. 남성에만 나타나요. 이 경우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X 염색체상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X 염색체 열성. 왜냐하면 열성, 열성끼리 정상끼리 해서 나왔기 때문에 열성이 되는 거죠. 열성. 그래서 X 염색체 열성. 되겠습니다. 자, 리시프로칼 크로스는 여러분들 하나 알아주세요. 자, 멘델이 제가 지난 시간에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멘델은 해당 유전자가 그래서 이 여기 빨간 예를 들어 이제 그 동그란 종자 주름진 종자가 있으면 얘를 수컷 암컷으로 해보고 이 바꿔가지고 얘를 암컷 수컷으로 해본다고 얘기했었죠. 암수를 바꿔가지고 실험해가지고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에요. 성에 영향이 없는지를 본 겁니다. 실제로 X 염색체상 즉 Y 염색체상 같은 유전자들은 그 거기 있는 유전자들은 성에 관련된 유전자죠. 성에 관련된 유전자이기 때문에 성 염색체 유전 패턴이 달라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성 염색체 문제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암수를 바꿔서 똑같은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리시프로칼 크로스예요. 암수를 바꿨으면 패턴이 똑같아요? 달라져요? 여러분 똑같을까 달라질까? 달라지죠. 예를 들어 아까 여기 앞에서 잠시 앞으로 갈게요. 여기 초파리가 있죠. 초파리가 있으면은 여기 이 수컷이 흰색이에요. 지금 이 경우에 수컷이 흰색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게 문제가 있는 유전자고 여기에 암컷이 어때요? 정상이죠? 내가 더블 그냥 플러스 쓸게요. X 플러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만약에 내가 수컷 암컷을 바꿔서 표현형을 그러니까 수컷이 정상이고 암컷이 흰눈이야. 암컷 흰눈이라면 호모예요? 헤테로예요? 돼요? 돌연변이 유전자 호모가 돼야 되겠죠? WW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교매를 시키면 F1이 어떻게 나올까? F1이 자, 남성 같은 경우에는 모두 XWY가 나요. 그죠? 흰눈이 나와요. 흰눈 수컷은 암컷은 어떻게 돼요? 암컷은 XW 전부 다 보인자가 돼요. 그죠? 얘랑 하기 때문에 이 플러스가 만약 이 W를 가려준단 말이에요. 보인자가 돼요. 자, 이 패턴이랑 지금 같아야 달라요. 얘는 일단 F1에서는 전부 다 빨간 눈이 나왔지만 이 지금 암수를 바꿔서 이 두 표현형을 바꿔서 실험을 해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달랐죠, 패턴이. F1에서 이미 수컷들은 전부 다 흰 눈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죠.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상 염색체상이 있다고 하면 암수에 상관없이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네요. 그런데 성 염색체상이 있기 때문에 패턴이 다르게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상호교배, 리시프로칼 크로스라고 합니다. 암수를 바꿔가지고. 자, 근이양증. 이 뒷셈 근이양증이 바로 그러한 성염색체상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건 리트리버예요. 리트리버도 근이양증이 뒷셈 근 위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이양증이 불쌍하게 생기는 이 리트리버인데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라지 D는 정상의 표현형이고요. 정상 대립 유전자고 스몰 D가 돌연변이 대립 유전자예요. 자, 이 경우에 암수 중에 누가 정상이고 누가 이 질병 가진 애들이에요? 여기서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질병 가진 애 수컷이죠. 이쪽은 질병 가진 게 암컷이고 이거 수컷은 정상이죠. 자, 이걸 이렇게 암수를 바꿔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결과는 어땠어요? 자, 이 왼쪽의 결과에서 태어난 자손들은 전부 다 어때요? 전부 다 표현형으로 정상이에요. 그렇죠? 보인자들 일부 있겠지만 표현형은 정상이에요. 오른쪽 어때요? 수컷들이 전부 다 질병을 나타냈죠. 이쪽과 이쪽 패턴, 암수를 표현형을 바꿨는데 패턴이 달라졌어요. 당연히 얘는 성염색체 유전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가 성연관 유전인지를 밝혀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